전국 방방곡곡의 농촌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계몽하려는 학생 농촌 계몽반 일행 55명이 출발에 앞서 중앙청에 모여 오 공무실장으로부터 훈시를 받고 각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이 계몽반은 공무실의 후원을 받아 남녀 대학생 10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병에 걸려도 구비된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무료로 약과 주사를 주고 가난한 살림에 시달리는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젊은 계몽반원들은 평소에 닦은 지식을 응용해서 농촌 부락의 여러 가지 시설도 건설해 두었습니다. 제목을 다루어 공회당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문화에 뒤떨어진 농민들의 계몽에 줄기찬 열성과 아낌없는 노력을 바쳤습니다.